정성호, 사실상 뭐 여러 가지 비판을 받고는 있지만 이재명의 든든한 수호신입니다. 여태껏 잘 지켜왔어요. 이재명이 민주당에 안착할 수 있게끔 지켜온 사람이 정성호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님 당내 통합과 대여투쟁에 나쁜 카드 아니다. 과거에 이재명 대표가 다시 안겠다고 했었지만 지금은 당시 상황과 완전히 다르다. 다르잖아요. 추미애, 김태현의 정치쇼, 이거 적진이잖아요. 적진에 들어가서 당당하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지난번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체포영장을 많은 민주당 의원들이 동의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볼 때 당의 구심점이 빠지면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있겠구나. 여태까지 상상 못해본 일이 우리 당에서도 일어나는구나. 저도 굉장히 충격이었다. 자당의 대표를 검찰 쿠데타를 일으킨 정권이 그리고 그 터무니없는 영장 청구서를 법무부 장관이 직접 낭독을 하면서 국민들을 선동하고 그런 백색 테러를 가하는데 멀쩡히 잡아가라고 동의를 해주는 자당 소속의 의원들을 보고 정말 정당이 지휘 사령탑이 빠지면 어떤 일도 해낼 수 있겠구나. 국민도 지키지 않겠구나. 정말 자기 정치만 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다. 야, 우리 추미애 이제 의원님이죠. 추미애 의원님 어떻게 이렇게 구구절절히 적확하게 말씀을 하시는지. 예. 그래서 또 그 지역구 의원이시다 보니까 홍보 타임 들어가시는 예. 건가요? 아니. 너무 옳은 말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뭐 정확한 얘기. 너무 정확한 말씀 하시잖아요. 솔직히 민 네. 후보님이 들어가서 의원이 됐을 때 하고 싶었던 말을 더 세게 하고 계세요. 맞습니다. 자, 그다음에 결론이 뭡니까? 그래서 저는 아마 당사자인 이재명 대표 본인이 가장 그런 뼈저린 고통 속에서 그런 생각이 있지 않았을까. 그때부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적절하면 연임도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쪽입니다. 어떻게 할래? 정성호, 추미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예, 그 이후에도 이재명 연임 가능성 높아지나 연일 이 대표 체제 질의 발언이 이어졌다. 지금 지지 발언 이어지는 사람이 다 찐명이라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심지어 박지원도 대표는 이재명이어도 된대. 네. 연임이어도 된대. 국회의장 하고 싶거든. 국회의장은 나를 시켜달래. 내가 밀어줄 테니까 국회의장 좀. 예, 이런 야 국회의장과 바꾸자는 거야? 예, 바로 딜 들어가는 거죠. 저희가 당대표를 참. 결정하는 과정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예. 당대표는 누가 결정을 하죠? 당원들이 결정. 아, 그럼요. 예. 당원들이 원하고 있어요. 지금 오히려 처음 당대표, 지금 맡고 당대표를 될 때보다 지금이 당대표의 필요성이 제가 보기에 훨씬 커졌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거 이재명 대표가 연임해야 된다 이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예. 대안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가 하냐 이거예요, 그러면은. 예. 이재명이 아니라면 도대체 전 그, 연임은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뭐 이동형이에요. 뭐 심지어 연임을 하면은 그건 총재 시절로 돌아가는 거다. 응. 그 무슨 총재로 돌아가는 거야? 무슨 약간 무슨 독재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몰고 가고 있는데 네. 그렇다면 그런 주장을 하는 건 좋다 이거야. 그럼 대안을 내놓으라 이거예요. 응. 이재명 대표를 잘 보호하면서 응. 다음 대선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기초를 다지. 더 나가서 지선부터 승리로 네. 이끌어야 돼요. 192석을 가지고 윤석열을 탄핵시킬 수 있는. 네. 그런 의원이 있으면 당대표 나오라 이겁니다. 누가 있습니까 지금? 그렇죠. 누구 한번 추천? 누가 있어요? 없어. 민 후보님 누가 있나? 박찬대? 한 명밖에 없죠. 자, 여러분 박찬대 2선밖에 안 됐어요. 박찬대 나온다고 하면은 3선이 된 거예요. 아 이제 3선이에요. 네. 박찬대 나온다고 하면은 고작 3선인데 무슨 대표를 하느냐 이런 얘기 나옵니다. 당연. 전 개인적으로 우리 박찬대 의원님이랑 참 친한 사이고 그런데 박찬대 의원님 너무 잘하시고 유능하시고 좋은 분인데요. 당대표보다는 원내대표 같은 거 예. 하시면 훨씬 더 좋으실 것 같고요. 호흡이 예. 잘 맞으니까 예. 당대표하고 예. 이재명 당대표, 박찬대 원내대표 요 조합이 참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당연하죠. 아, 제가 정답 알려드리고 시작할게요. 네. 이거는 뭐 다른 선택지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갈 수밖에 전 없다고 보거든요. 네. 추미애 국회의장. 네. 이거 왜 누가 합니까? 박지원? 네? 아, 이거 뭐 답이 정답이 정해져 있는 거잖아. 그러려고 사실은 이번에 또 출마를 하남까지 가서 하신 것도 있는 거고. 굳이 왜 선수를 더 얹겠어? 김진표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보세요. 이 꼴 안 보려고 국회의장을 내가 욕심이 있어서 하는 것도 아니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탄핵안이 발의되면 이거를 그죠? 이 국회에서 처리해야 되는 사람이 누구요? 이번 국회의장이에요. 그렇죠. 그럼 누가 해야 돼? 이게 그리고 네. 복잡한 함수가 돼버렸죠. 지금 이제 8석이 모자라지면서 네. 밀고 땡기고 야당하고 이제 아 여당하고 밀고 땡기고 하고 의원들 가져오기도 해야 되고 법안 통과시킬 때 모두 해야 돼. 정치력을 발휘를 해야 되는 굉장히 복잡한 시국이 됐어요. 그러려면 원팀이 돼야 돼요. 그렇죠. 국회의장. 원내대표, 당대표. 당대표가 원팀이 되고. 요게 원팀이 되고 호흡이 잘 맞아서 그 굉장히 그 미세한 정치, 미세하고도
복잡한 정치를 끌고 가야 돼요. 이럴 때일수록 정말 뛰어난 사람이 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당대표 이재명. 예. 뭐 이것도 뭐 여지가 없고요. 예. 그다음에 원내대표 박찬대 의원 전 해야 된다고 봐요. 예. 왜 해야 되느냐. 박찬대 의원이 가장 믿을 수 있는 이재명 대표가 그러니까. 믿을 수 있는 인물인데다가 박찬대 의원이 이번 기회에 체급을 좀 높일 필요가 있다 저는. 당연하지. 체급을 높여서 이재명 대표에게 어떤 안 좋은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예. 예, 민주당을 튼튼히 지킬 그렇지. 예, 그런 인물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그런데 박찬대 의원 당대표를 못 가는 이유가 당대표를 지금 가게 되면 체급이 지금 안 되는 상태야. 맞아.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대표가 연임을 하고 그 우산 아래서 박찬대가 성장하는 그림을 써야 된다. 예. 이러고 뭐 뒤에 얘기가 좀 나오겠지만 예. 법사위원장은 김용민 의원이 하면 돼요. 그렇지. 아 끝났잖아 그럼. 예? 이게 뭐 복잡해요? 자. 이게 맞는 거잖아. 뭐 이거 왜 무슨 답이 있어. 그런데 대한제명만세님께서 슈퍼챗을 빵 쏘시면서 이 대표 연임하셨을 때 대선 정국이 오면 바로 퇴임하시고 대선 나갈 수 있나요? 그러니까 왜 이런 걱정을 하시냐면. 하냐고 이거를. 아니, 그러니까 이분이 개소리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개소리를 하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를 제가 말씀 이게 걱정이 돼서 그러는 거예요. 이거 다른 사람들이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네. 이제는 실명 거론을 정확히 해가지고 네. 책임을 물어야 돼요. 그렇죠. 제가 뭐 그 대선 끝나고 네. 유탐사 방송한 이후에 우리 김성주 평론가님한테 그 얘기를 했어. 이 1년 동안 지금 벌린 이 일들 있잖아요. 예. 예, 선거제 문제 때부터 지금까지 이거에 대해서 정확히 책임 물어야 된다. 정치적인. 그럼요. 어물쩍 넘어가니까 계속 이 짓거리 하는 거예요. 지금 예. 총선 끝나자마자 개표 결과 나오기도 전에 연임은 절대 안 된다. 이 얘기를 했어. 다른 방송에서. 예. 그 이동형이 그런 거잖아요. 왜 바람 잡냐고. 사실 우리가 시사독설 때 그 얘기를 안 했으면은. 또 어수선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선제적으로 먼저 하는 바람에 예. 이게 딱 가르마가 타진 거죠 지금. 예. 그래서 저는 그걸 거론해야 된다 이거고 제가 정확히 알기로는 열린공감TV 정천수가 그랬어요. 맞아요. 당대표 연임하는 거 좋은데 대선 1년 전에 사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당원당규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방송 선동을 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정치에 정자도 모르는 새끼가 어디서 좀 사기쳐가지고 깝죽대다 보니까 뭐 간땡이가 배 밖으로 나온 모양인데 그 탄핵이 진행된다는 건 헌정 질서가 중지가 되는 거예요. 헌정 질서가 중지가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거기서 당정 질서 지키고 앉았어요? 어? 너님은 그러십니까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아니 정 그렇게 불안하다면은 그냥 이번에 당원 당규 당 우리 저 국민 당원들이 그냥 밀어붙여갖고 바꾸자 한 줄만 집어넣으면 돼. 어? 아니 그 당원 전당원 투표해가지고 당원당 개정하면 되는 거야 이 문제는. 뭐, 예, 맞습니다. 말씀하시죠. 중요한 가치를 어디다 두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이제 정말 말씀하셨듯이 헌정 질서가 바뀔 수 있고 굉장히 중요한 대통령이 바뀔 수 있는 예. 중요한 순간이에요.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거지 저희가 형식 논리가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당연하죠. 형식 논리 그 당원 당규라고 하는 거 그 또 해석의 여지가 또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해석이 있기 때문에 그런 형식 논리 어떤 그거에 얽매이면 그리고 당원 당규가 헌법도 아니에요. 이거는 사실 당원들이 바꾸면 되는 거거든요. 집단적인 의사결정에 의해서 바꾸면 되는 거고요. 충분히 그거는 그 어느 것이 우선순위냐를 결정하고 진행을 하면 되는 건 되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그때 막 하는 놈이 있다면 그냥 꺼져 그러면 되는 거예요. 밀정이니까. 어디다 대고 그런 얘기를 합니까? 나라가 지금 위태위태하고 바로 당장 차기 대선을 갖다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득달이 같이 닥쳤는데 대통령을 파면한다 딱 나왔는데 거기다 대고 야 대통령이 파면됐으니까 바로 우리는 대통령 후보를 준비해야 되지만 당대표 너는 안 돼. 당원 당규에 적혔으니까. 이따위 얘기를 하는 새끼가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그러니까 상식적 비상식적인 얘기를 해서 저는 시청자들 당원들 유권자들 선동한다는 거예요. 예. 이 유튜버들이 계속 이뤄온 게 지금 1년이 넘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심지어는 옳은 소리하고 제대로 된 어떤 평론을 하는 사람들을 공격을 해요. 여러 가지 예. 그 없는 사실들을 만들어내가지고 그래서 자기들이 스피커를 계속 독점하는 상황이 옵니다. 이번 총선에 전 총선 결과 200석이 못 넘은 원인이 기회가 되면 이제 말씀드리겠지만은 이건 조국 책임이 크다고 봐요. 그럼요. 조국 돌풍이 불었다고 하지만 돌풍이 분 게 없어 데이터상으로. 그 분석 저희가 제일 먼저 뉴탐사의 그 선거 개표 방송 때 하지 않았습니까? 자 깜깜이 기간에 유일한 이벤트가 있어서 부산 쪽에. 근데 그 이벤트는 전혀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고 어떤 근거로 얘기하는데 누가? 그거는 진짜 정치의 정자도 모르는 애거나 아니면 정치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사심이 들어가서 절대로 건드리지 못하는 권력이나 볼드모트가 있는 거죠.
조국 돌풍과 얘기 나온 김에 그 얘기 잠깐 말씀드릴게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제 좀 집중 분석을 하려고 그러는데, 정당 득표율만 바람이 불었으면은 정당 득표율, 민주진보진영의 정당 득표율이 늘어야 돼요. 그럼요. 지난 총선보다. 그런데 지난 총선 때, 그러니까 21대 총선 때죠. 민주진보 정당의 지지율 총합이 48.44%였어. 예. 근데 이번에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의 지지율 합계가, 득표율 합계가 51.21%입니다. 예, 3% 늘었죠. 2.77%가 예. 늘었어요. 근데 이걸 늘었다고 볼 수가 없는 것이. 심판 투표율이, 바람이 불었잖아요. 아니, 투표율이 3%가 늘었어요. 그렇지. 그 다음에, 이거 제가 지난주에 지난 총선 때 이거 민주진보진영 합계를 낸 거는 국민의당을 뺀 거예요. 그렇죠. 근데 국민의당께 다 보수표만 가져왔다고 볼 수가 없어. 당연하죠. 특히 호남표 같은 경우는. 호남표 같은 경우 일부 가져갔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렇게 따져보면은 실제로 정당 투표에서 늘어난 게 없어요. 전체 파이가. 그럼 뭘 한 거라냐, 뭘 한 거냐면은 파이를 원래 이게 민주당 거든지 혹은 예. 뭐 정의당이나 진보 정당의 거를 조국혁신당이 띄어먹은 것 뿐인 거예요. 예. 그럼 적어도 이런 결과 나왔으면 저는 돌풍이 불었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데 적어도 부산에서 지난 총선도 보다 한두 석이라도 늘어났다면. 근데 두 개가 줄었어요, 오히려. 그런데 뭐 애써서 정신승리하고 있는 게 득표율은 올라가지 않았느냐, 득표율은. 득표율은 어디가 다 올라갔다고, 어디나 다. 득표율이 올라가지니까 득표수가 올라가지. 이게 가스라이팅인 거예요, 여러분. 그게 총선에서 심판 바람이 불었다고 하면서 득표율이 올라간 거는 조국 때문이야? 이거를 만든 사람이 누굽니까? 김어준이 한 거잖아요. 여론조사 꽂아가지고 장난질 쳐가지고 우리도 헷갈렸고, 야, 이거 200석 당연히 넘어가는 거 아니야? 물론 뭐 저는 이제 부정개표, 아직 소고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두 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점점. 예. 더 커져요, 왜? 알겠습니다. 아니, 화가 나서 그래요. 없는 사실을 왜 만들어가지고 유권자들 기만하냐고. 네. 자, 이재명. 연임 가능성이 높아진 정도가 아니라 연임을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당원들이 결집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 문제는 저는 시끄럽게 할 것도 없다고 봅니다. 네. 뭐 이유가 뭐냐. 이재명 대표가 결심하면 끝나는 문제예요, 이거는. 네. 그러니까 본인이. 맞습니다. 예, 이재명 대표가 결심하고 당원들이 결심하면 끝나는 문제예요. 끝나는 거예요. 네. 이거 뭐 여러 말 할 것도 없어요. 당원 스스로 결정합니다. 네. 당 대표. 네. 네. 그러니까 전당대회 했는데 이재명 대표 나 출마하겠다. 그럼요. 뭐 이러면 끝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아무리 떠들고 군부를 떼봐야 소용도 없는 짓거리를 저는 하고 있다라고 보고 제 판단은 이 정도 정성호 의원이나 추미애 의원이 이런 정도 인터뷰가 공개적으로 한 거라면 우리가 또 특종을 해야죠. 예. 예. 저는 이건 이재명 대표의 뜻이 예. 반영이 됐다. 예. 굳어졌다. 예. 예. 입장이 굳어진 걸로 봅니다. 자. 개소리 해봐야 나중에. 예, 개망신만 당한다. 커피사랑님, 이재용 밖에 믿을 사람 없다 해주셨습니다. 요런 의견들에 대해서 릴레이 좀 부탁드립니다. 자, 윤석열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총선 참패 반성문을 내놨다고요? 무슨 개소리예요? 자기는 이렇게 일 많이 했고 그리고 전국 운영의 방향도 맞았는데 국민들이 무식해서 못 느꼈대. 2년 동안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성과 이렇게 있는데도 못 느꼈대. 그러면서 내놨던 성과가 재건축, 재개발을 갖다가 많이 할 수 있게 돼가지고 집값을 잡았대. 야, 나 진짜. 재건축, 재개발을 많이 할 수 있어서 물량이 막 넘쳐나서 집값이 잡힌 거야? 어? 집값이 너무 올라가가지고 물가도 같이 올라가고 난리가 나니까 금리가 올라가서 결국 금리 때문에 있던 집도 내놔야 되는 그런 피눈물 흘리는 상황이 됐으니까 집값이 잡힌 거 아니야. 그런데 그게 성과래요. 참모가 국민께 죄송하다는 얘기를 했다고 말을 했지만 저런 말을 실제로 했는지는 전혀 모릅니다. 그냥 자기는 잘했다.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 이렇게만 얘기하고 있어요. 네, 집값 얘기를 할게요. 뭐냐면 저렇게 막 규제 풀어놓고 마구잡이로 지금 네. 공사판 벌려놔가지고 미분양이 속출하고 있어요 지금. 네. 그래서 건설 회사들이 줄도산을 하게 돼 있는 상황이고 이건 뭐 계속 나왔던 얘기입니다. 총선이 끝나고 나면 총선 때까지 막아놓은 거예요. 지금 태형 그렇죠. 망하는 거를 네. 부도나는 거를 막아놓은 거잖아요. 정부에서 나랏돈 써가지고. 근데 태형 계속 이렇게 밑빠진 독이 물 부을 수가 있습니까? 못하죠. 예, 네, 결국은 이거 한 방에 빵 터져요. 네. 그러니까 한국 경제가 지금 IMF 직전 상황이다. 언제 와야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집값이 어떻게 오릅니까? 당연하죠. 지금 큰일 났어요, 여러분들. 세금이 문제가 아니야. 이러다가 진짜 부동산 한꺼번에 넘어가면은 그러면
세금을 내고 싶어도 집값이 뚝뚝 떨어져가지고 팔로 내놔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져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재개발, 재건축, 재개발, 재건축 이러고 계십니까? 실제로 지금 목동 같은 경우도요, 재건축을 하겠다고 했는데 너무나 그 모든 게 다 올라버리니까 자부담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못하고 있어요. 분양이 안 돼. 분양이 안 된다니까? 목동에서 새로 지으면 이제 20억, 30억이 기본, 출발 스타트라인이 20억 이상일 텐데 어떻게 삽니까, 그거를? 누가 거기서 분양을 받아요? 30억짜리도 줄줄이 나올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목동 같은 경우. 분당도 마찬가지예요, 분당도. 분당은 막 40억서부터 출발할 거야, 30억, 40억. 어떻게 거기서 분양을 받습니까? 이 부동산 지옥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총선에서 자기는 성과가 있었다. 그러니까 성과가 있어가지고 총선에서 참패한 거는 내 탓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언급할 가치도 없어요, 저. 자, 민주당에서는 일제 이재명의 민주당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재명의 민주당이 됐으니까 윤 대통령 공수처에 고발하고 검찰 특수활동비 남용을 묻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JYK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씩 따박따박 책임을 물어가면 이제 달라진다.